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합니다.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. 자, 계속해서 송기상이 부릅니다. 깜짝새. 바람아 부지 마라 저 새가 난다 저기 앉은 저 깜짝새 잠깐 한눈 판사이 세월을 불고 햇빛 버린 저 깜짝새 요놈의 새야 세월만 놓고 가거라 아깝디 아까운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부지 마라 바람아 짖지 마라 백구야 나지 마라 깜짝새야 마라 저 새가 난다 저기 앉은 저 깜짝새 잠깐 한눈 판사이 청춘을 물고 햇빛 버린 저 깜짝새 요놈의 새야 세월만 놓고 가거라 아깝디 아까운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굳이 마라 바람아 짖지 마라 백구야 나지 마라 깜짝새야 나지 마